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대학병원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와 다섯 개 시군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진료실 대기석이 어린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 병원의 환자 수는 3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열이 나서 오면 40도가 넘으면 역시 경련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데 평일보다는 이제 밤이나 주말에 좀 많이 아프니까. 하지만 일반 응급실에선 어린이 환자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상주하는 소아 전담 의사는 단 2명. 이마저도 2명이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 없다 보니 최근엔 외래진료 소아과 의사까지 응급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전공의 교육도 담당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원래의 업무들이 있어서 응급실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이에 강원도와 5개 시군이 소아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예산 25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전담 소아 전문의 3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를 제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소아과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과 낮은 진료비, 전공이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도 대학병원들의 소아과 전공의 모집률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소아과가 없는 지자체도 강원도에만 9곳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물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이제 다들 그만둔 거고. 강원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분만 취약 지역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지역 수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